어제 우주의 기운과 약물 오남용에 취한 박근혜의 3차 담화는 한마디로 국민기만 조롱 비겁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더 큰 횃불과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전국에서 65일차 불법 성과대출제에 맞서 완강히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건설노조, 국정교와 승찰에 맞선 정교조와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등의 가맹 조직들의 연가 총회투쟁으로 전국에서 30만의 분노한 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울산에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29년 만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남목 고개를 넘어 연포 로타리까지 힘찬 가투로 지역 총파업 대회에 결함을 합니다. 연대의 정을 담아 서로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마음을 담아 본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 민주노총 총파업 수도권 대회를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청와대까지 들릴 만큼의 우렁찬 함성으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